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과 뉴저지 등 동북부 주에서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홍수로 적어도 15명이 숨졌고 지금 구조 작업 중입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끝자락이 주는 큰 타격인데 뉴욕 주지사와 뉴욕시장은 주민들에게 오늘 가능하면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수로 인해 자동차는 물에 떠다니고 빌딩은 파손되고 뉴욕 거리의 신호등은 뿌옇게 보일 정도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거의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 낙태금지법 시행을 막지 않는 판결을 내리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연방 대법관 4명이 찬성한 대법관 5명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존 로버츠 보수 대법원장은 3명의 진보 대법관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이 여론조사나 캘리포니아 주의 민주공화당 분포로 볼 때 현재는 소환을 피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베벌리 힐스 경찰이 지난해 로디오 드라이브 인근에서 치안을 이유로 체포한 사람의 99%는 흑인, 나머지 한 명은 라티노입니다. 베벌리 힐스에서 휴가를 즐기다 체포된 커플이 지난 9월에 소송한 이 케이스가 공개되면서 세계 언론이 보도합니다. 바이러스는 여전히 확산 중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는 백신 거부와 백신 장려가 강하게 충돌 중입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갖게 된 탈레반은 이란과 같은 형태의 종교 지도자를 선정하는 중입니다. 미국 합참의장은 탈레반과 손잡고 테러그룹 ISIS-K를 물리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노동절 연휴에 뉴욕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 아니면 미국의 각 지역으로 가족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녀가 뉴욕 인근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뉴욕 쪽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셨었던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뉴욕이나 뉴저지, 펜실베니아까지 지금 이제 폭풍, 폭우가 보스턴 쪽으로 오늘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뉴욕에도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노동절 연휴의 스케줄이라든가 그쪽에게 워낙에 그 뉴욕 주변에는 동북부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완전한 비상사태입니다. 뉴욕 주지사가 이제 주지사 앤드류 쿠모 물러나고 얼마 되지 않았죠. 케이티 호컬 주지사가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나쁜 상황이고 오늘 더 나쁜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고 뉴욕 주민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모두 남쪽에서 시작된요 루이지아나주 그쪽에서 시작된 허리케인 아이다의 끝자락입니다. 그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아나주에서 나흘 동안을 아주 거칠게 폭풍에서 허리케인에서 열대성 폭풍으로 열대성 저기압으로
음성이 저기압이네요.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내륙 쪽으로 가서 북상을 했죠. 북상을 해서 굉장한 폭우가 내린 겁니다. 토네이도도 있었고요. 요즘은 전부 그 소셜미디어에 이 모든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니까 지금도 그 뉴욕주 인근의 어떤 아파트먼트인지 아주 단지예요. 긴 그 단지의 옆으로 강물이 흘러가듯이 완전히 그 흙탕물이 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토네이도가 몰아닥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완전히 미국식 표현으로 턱이 덜덜 떨리는 그런 현장입니다. 뉴저지주의 그 버링턴 카운티의 베버리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뉴저지와 뉴욕 그쪽 주변에서만 15명이 현재로 확인된 것만 사망자가 그 정도 나왔습니다. 2살에서부터 86살까지이고요. 동북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에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내린 비가 강우량이 3. 몇 인치였거든요. 1시간 동안에 내렸던 그런 강우량이 3.6인치 정도 되는데 그게 뭐 200년에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5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일이다.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뉴욕시장도 급한 일이 아니면 집 밖에 그리고 가려는 곳이 홍수로 지금 보트가 떠다니고 있거든요. 구조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니면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주지사와 뉴욕시장이 번갈아가면서 지금 주민과 시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뉴욕시는 지금 버스가 일반 버스가 앰뷸런스가 돼서 길을 달릴 정도고요. 비가 많이 내릴 때 촬영한 것을 보니까 신호등, 저 신호등 색깔이 지금 빨간색인지 아니면 그냥 연한 오렌지 빛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당연히 지하철도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행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가능하면은 전기가 나갔더라도 지금 정전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도 그렇고 뉴저지주도 그렇고 정전됐어도 대개 머무시라 하는 것이 지금 시장과 그 뉴욕 주지사가 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난번에 8월 20일에도 한번 그 뉴스가 됐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에 1시간 동안에 비가 1.94인치가 내렸다. 그때는 열대성 폭풍 헨리였었죠. 그리고는 이제 일주일 조금 더 지나서 열흘 지나서 어젯밤에 3.15인치가 내렸군요. 밤 9시 15분부터 아니 8시 15분부터 밤 9시 15분까지 센트럴파크에 1시간 동안 내린 비가 3.15인치면은요. 그러면 1인치가 2.5cm잖아요. 그러면 7cm보다도 더 많이 내린 겁니다. 1시간 동안에. 맨하탄의 어떤 지역에서는 3.76인치 비가 내린 그런 곳도 있고요. 전부 아래서부터 올라온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 된 그 아이다의 영향이고요. 뉴저지주는 하루 동안에 내린 비가 뉴악에 뭐 허드슨강 건너가면 그 뉴악에 7.2인치 있나 되고요. 이게 이제 기록을 뭐 이 바로 이 기록이 뭐 200년 전의 기록이다, 뭐 500년 전의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고 당연히 뉴악의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잖아요. 제대로 가동될 리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3시간 동안에 그 뉴악 공항 거기에 내린 비가 6.24인치라고 하니까요. 이 6.24인치가 어느 정도냐면 비가 많이 내릴 때 한 7주일 동안에 모아놓은 강우량이 3시간 동안에 다 내렸으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기후변화도 그렇고 그럼 기간산업이 지금 뉴욕이라든가 뉴악이라든가 이쪽 지역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데 뭐 하수구 상하수구 그 시설 같은 것들이요. 기후변화가 이렇게 끔찍하게 많은 것을 몰고 온다고 상상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물도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 한꺼번에 다 생각을 해야지 될 그럴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펜실베니아 지역도 지금 대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펜실베니아주도 뭐 한국 분들 많이 살고 계시는데 존스턴 그쪽 인근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렸고 뉴저지 남부 그러니까 이제 필라델피아하고 가까운 그런 곳이네요. 거기도 토네이도가 불어닥치면 완전히 지붕이 날아가고 하잖아요. 보통 우리가 미국에서 토네이도가 불어닥쳐서 지붕이 날아갔다. 허리케인 뭐 이런 것을 얘기할 때는 예, 남동부 해안이 많죠.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플로리다 옆에 있는 허리케인 늘 지나가는 길목들 미시시피 뭐 루이지아나주 뭐 조지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쪽인데 지금은 완전히 뭐 거의 내륙 지방 내륙 비슷한 곳에까지도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사람 사망자가 15명 당연히 그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요즘 바쁩니다. 대국민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Ida,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강한 나쁜 쪽으로 그런 그 허리케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September, and it usually sees the entire month of September. 비가 9월 달 내내 왔었어야지 되는 것들이 9월 어제 첫날이었는데 하루 동안 다 왔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하탄, 브루클린, 퀸스, 롱아일랜드, 전부 시리에 이 같은 강력한 경고가 내리기는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New York Fire Department rescued all of them. 뭐 그 밖에는 이제 대통령이 늘 하는 얘기 이런 비상사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대처를 하고 구조작업을 펼치고 하는 소방관들에 대한 얘기 구조팀들에게 감사하고 뉴욕이라든가 뉴저지에서 이 같은 폭풍으로 15명이나 현재 숨진 이 같은 사태에 대한 엄중함 이런 것을 계속 대통령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필요한 모든 도움은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Was the chief federal response officer after Superstorm Sandy in 2012. She knows what to do. 네, 샌디가 2012에 있었던 허리케인인데 그때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을 역시 이번에 동북부의 열대성 그 저기압으로 인한 폭풍 그리고 폭우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도와주는 책임자로 했으니 안심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So far it's burned more than 200,000 acres. 그리고는 이제 산불로 넘어오죠.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레이크타호 산불 지금 20만 에이커 이상을 태웠고 진화율이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북부의 홍수로 인한 피해와 이 서쪽에 그것도 역시 뭐 북부네요. 서북부의 산불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 연방정부로 할 수 있는 도움 모든 것 다 가고 있다. 재해 뭐 디제스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디제스터입니다. I want you to know. I've seen these firefighters up close. Their courage is astounding. 역시 동북부에서 소방관들이 홍수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쪽 서부에서도 첫 번째 구조 작업을 벌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 감사하는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Recover and rebuild from Hurricane Ida. We've been monitoring this hurricane closely and the devastation it's caused. 미국은 이제 항상 그 허리케인으로서 어떠한 그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또 복구 작업을 하고 구조 작업을 하고 이러한 일들 많은 그 경험을 겪었고 그 같은 것들을 이번에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Caused the Mississippi River literally to change direction. The flow, change the flow temporarily. The good news is that as a result of significant multi-billion dollar federal investment in the levee system around Metro New Orleans, it held.
어쨌든 미시시피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그 아이다라는 허리케인이 처음에 발생한 루이지아나주의 뭐 뉴올리언스 그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저수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그 많은 곳에 뭐 지원 같은 것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다행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With debris and down power lines, making roads impassable, and slowing response efforts to save folks and property. You know, people continue to shelter in place. 사람들과 이제 특히 뉴올리언스 그쪽 지역은 뭐 파이프라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동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80%가 현재요 연방정부에서 지원할 것도 있고 또 피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쉘터 같은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한마디로 이번에 아이다로 인한 피해는 미국 남부에서건 동부에서건 그리고 산불로 인한 피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어쨌든 그 연방정부가 현재는 지원하는 것을 얘기를 하지만 아마 이 얘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대통령이 본인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 같은 그 자연재해의 막대한 그 피해 같은 것을 언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얘기를 이제 지역이 피해 지역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 맞게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얘기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그 토네이도가 말씀드린 대로 뉴저지주에서도 있었고 메릴랜드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아무튼 보스턴을 중심으로 지금 그 뉴잉글랜드 지역으로 이 아이다의 잔재가 지금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주의를 하셔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친척들이 안 계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친척들 많은 친척들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실 텐데 역시 안부 전화도 뭐 연휴를 맞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뉴올리언스 지역은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는 지역이 극히 일부입니다. 날씨는 기온은 지금 100도가 넘고 갈 길이 멀죠. 구조 작업 또 복구 작업 갈 길이 굉장히 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콜더 산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에서 2018년도에 뭐 허리케인으로 뭐 멕시코 비치라는 플로리다주의 한 지역의 집이 80%가 완전히 파괴됐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주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곳도 이름이 또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었어요. 파라다이스라는 마을이 산불 때문에 통째로 날아간 게 얼마 전입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의 볼더 카운티 또 역시 뭐 여러 가지 그 산불을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뭐 엑소모빌을 포함한 다른 정유회사가 원인을 제공했다 해서 고소를 한 것이 있고요. 뭐 노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도 홍수로 거의 한 마을이 없어져 버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이 망하고 마는 거예요. 산불이나 홍수나 허리케인으로. 그런데 거기에 인간의 행동이 많이 들어가 있다. 뭐 역사도 사라지고 커뮤니티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거기서 정말 헐값에 뭐 팔 수 있는 것들은 팔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지 되는 그런 것이고요. 지금 콜더 산불은 말씀드린 것처럼 20만 에이커 태우고 25% 진화된 채로 뭐 네바다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까지 다가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민들과 관광객이 레이크타워에서 미리 다 대피를 했잖아요. 그 대피한 곳에 원래 그 자연 속에 있었던 곰들이 들어가서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먹을 것을 찾고 카요리는 길에서 아주 뭐 예쁘게 음식을 먹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 위성 이미지로 볼 때 어느 지역을 우리가 지금 극박하게 어떻게 도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연방재해청을 비롯해서 파악을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연설하고 있습니다. This is complicated and really dangerous work. But we're moving as fast as humanly possible to get it done. It's important to know that the region hit by Ida is a key center of our nation's oil production and refining infrastructure. 대통령으로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아이다호가 딱 그 핥힌 그 한 가운데가 미국의
정유시설, 오일시설들이 있잖아요. 걸프 오브 멕시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기간산업, 현존하는 기간산업, 앞으로 있을 기간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대통령이 강조해서 연설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리블, 거위털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입니다. 이 자연재해, 더군다나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엄청나게 지금 덮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지만, 잠시 뒤에 전해드릴 연방대법원의 낙태에 관한 판결, 이것은 또 미국의 어떠한 그 상징이라든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선진성, 뭐 어떤 인간의 건강 내지는 낙태권에 관한 그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연설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 아이다의 끝자락이잖아요. 지금 시작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와 복구 작업에 포커스를 둘 수밖에 없고 보험회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이니까 연방재해청이라든가 주택개발국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돕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리포트가 많이 나온다고 하죠. 만약에 지금 홍수가 막 물이 밀려오고 있는데도 어떤 지역에서는 아직 대피령이 내려지지 않았던 곳이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도 살고 있는 주민은 겁나니까 미리 대피를 하고 할 때 그때 보험회사에서 대피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내는 것을 커버를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돈으로. 왜냐하면 대피령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으로는 모든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연방정부에서 대통령이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보험 커버리지 같은 거 받는 것도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지금 가능하면 그 보험 커버리지를 많이 해줘야지 된다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의료 부분에 있어서나 이 같은 자연재해에 있어서나 지금 그 부분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북부 한 그 도시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흔치 않은 그런 그 홍수 사태입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요, 모든 것은 정치 같은 것도 다 타이밍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운이기도 하고 운명이기도 하고 하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군하고 대도시에 저렇게 200년 만에 500년 만에 일어날 수 있는 홍수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계속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하는 것 자체는 옳지만 그 철군할 때 모든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끄러운 철군이 안 됐다는 비난이 오늘까지도 굉장히 강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8월 31일에 미국 날짜로 철군을 하고 오늘 9월 2일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항상 그 국가의 일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대한 일이, 더 극박한 일이 몰려오면은 그 전에 비난이라든가 극박해 보였던 일은 조금 가라앉고 맙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이 아이다호래요. 그 아이다의 끝자락이 딱 그 오버랩 되면서 이게 더 강하게 전의 것을 누르는 이 스타일입니다. 그렇잖아도 외교 이슈는 사람들이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 동정심 같은 것은 있지만 나에게 피부로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내가 뉴욕 맨하탄에 좀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버팔로의 퀸즈 지역에 롱아일랜드에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곳에 살고 있고 우리가 가본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뉴스의 사이클은 바뀌었다. 이것 자체도 또 뉴스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하는 여기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면은 왜냐하면 미국의 진보 언론은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그 무렵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비합리적이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재선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보도를 했었던 게 진보 언론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진보 언론은 진보 성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 해외 정책에 있어서도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라든가 미국을 도와서 아프가니스탄에서 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느냐 이런 문제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잘못이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 더 많은 아프가니스탄의 통역관이나 운전사나 이런 분들을 데리고 나오지 못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같은 비난의 그 줄기라고 할까요? 그런 비난의 선 흐름이 이번에 그 아이다라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확 지금 눌려진 그 상태. 그러면 대통령에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다른 이슈로 몰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우선 구조 작업한다? 그리고 저기 얼마나 많이 망가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낙후한 기관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본인의 원래의 아젠다로 가겠죠. 그리고 역시 이러한 일들도 공중위생과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숨지고 아주 많은 피해가 나서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이슈가 지금 동북부의 큰 홍수 사태입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이 시간에 텍사스주에서의 그 낙태금지법을 말씀을 드리면서 연방대법원이 심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급박하게 청원 들어온 것, 이거 텍사스 법 집행 중지해 주세요 하는 것을 그 심의를 하지 않아서 텍사스 낙태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9월 1일자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어제 오늘로 날짜가 바뀌기 불과 얼마 전에 연방대법원에서 텍사스 그 낙태금지법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텍사스 낙태법 시행 중단 판결을 거부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건 전체적인 미국의 낙태법, 여성의 낙태를 할 수 있는 허용한 그 1975년부터 시행된 이 법이 다시 뒤집히는 미국에서는 낙태를 할 수 없게 되는 웬만하면 낙태를 할 수 없게 되는 과거의 과거로 돌아가는 선진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는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텍사스의 이 강력한 낙태금지법이 시행이 되고 연방대법원에서 그거 해도 it's okay라고 하면 다른 주에서도 많이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연방 낙태법이 연방대법원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 상태라면 미국은 낙태금지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텍사스의 그 낙태금지법이 어제보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그 임신 6주일째부터는 강간당해도 안 되고 근친상간도 안 되고 무조건 여자는 아이를 낳아서 그 강간당한 고통과 근친상간이라는 본인이 원치 않는 그 씨앗과 기억을 가지고 가야지 됩니다. 어머니로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이게 텍사스의 어제부터 시행된 낙태금지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을 법이 이런데 불법으로 낙태를 하려고 산모를 도와주려고 했었던 사람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뿐만이 아니라 그 산모가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실어준 우버 운전기사 이런 사람들도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고소를 하는데 그 고소도 전혀 이 산모와 상관없는 사람이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고소를 해서 만약에 이기면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또 상금도 줘요. 그 상금은 누구에게 받아서요? 이렇게 낙태금지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받아서 최소한 만 달러까지. 그러니까 신고해라 이거예요. 무슨 간첩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일에. 이렇게 하는 게 텍사스의 법이거든요. 관련자가 아니라도 고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소하고 상금 받고 간첩 신고하고 돈 벌자.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것도 연방대법원에서 하급법원에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도 긴급 청원을 받고 나서 다섯 명이 뭐 텍사스 그 법 시행해도 된다라고 판결을 한 건데 그 다섯 명이 누군지는 뭐 늘 있던 그 클리어런스 토마스, 사무엘 얼리또, 또 닐 고서치, 브렉 헤버나우 여기까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명 여성이 있죠. 제일 어려요. 연방 대법관 가운데서 아직 40대밖에 안 된 에이미 코니 베럴 최후의 이제 연방 대법관이 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 네 명은 연방 대법원장 공화당인 존 로버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명의 민주당이죠. 그 스티븐 브레이어, 그 소니아 소도마이어로, 엘리언 케건 이런 사람들인데 그것을 그 청원 텍사스법 집행해도 돼라고 판결한 다섯 사람은 청원서를 낸 그 사람들이 뭔가를 클리어하게 청원서를 연방대법원에 시행 중지 명령 내려주세요 하는 청원서를 할 때 거기에 클리어하게 담겨야지 될 것이 다 담기지 않았다 하는 이유고 그리고 이같이 판결을 한 왜냐하면 낙태법이라는 것은 여성의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그 낙태법이라는 것은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내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행해 온 건데 여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텍사스 낙태법을 또 연방대법원에서 허용을 했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명은 이제 나머지 민주당의 2명 여성, 1명 나이가 많으신 83세의 83세의 또 민주당 계열의 진보적인 대법관 그리고 이제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인데 토론도 없이 텍사스 낙태법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과 반대되는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해서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연방 낙태법을 무시하게 하는 건 이건 아니지. 이주한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한 얘기고요. 나머지 특히 이제 여성 그 연방 대법관 두 명은 정말 이건 놀랍고도 놀랍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그리고 이제 돈 주는 거예요. 신고하면 낙태하려고 하는 사람 또 운전자 데려다 준 사람 뭐 다 신고하면 신고하고 돈 받고 하는 것을 이거 뭐 사냥말 몰기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냥말 뭐 사냥개 이런 뭐 하나 해놓으면 다 먹으라고 고기 하나 던져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겁니다.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웃 의료 상태를 캐시 받고 신고하느냐 여성의 권리 낙태의 권리와 더불어서 이거 헌법에 도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지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모릅니다. 하급법원 것들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8월 15일 현재 97개의 낙태 규제법이 올 들어 1월부터 현재까지 그 새롭게 만들어져서 공화당 지역에서 만들어져서 시행 중이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 그리고 이 텍사스주의 낙태 금지법에 대해서는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그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간당해도 그것도 6주일 이후에 낙태를 못한다면 그게 이제 heartbeat 해서 심장박동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때 산모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한 달 반 정도 되면은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산모는 느끼지도 못하는 이제 이런 상태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건 아니지 그 로 앤 웨이드 연방 낙태법에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문화 전쟁인 겁니다. 내년에 이제 중간 선거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도 시작되고 할 텐데 그때 굉장한 이슈가 될 그럴 일이고요. 그리고 개빈 뉴섬에 대해서 뭐 잠시 뒤에 말씀드리죠. 앞에서 조금 길어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뭐 미국 매체는 물론이고 해외 매체도 굉장히 많이 보도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베버리 힐스 경찰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거리에서 말하자면 순찰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순찰단을 만들어서 로데오 드라이브 경찰 유닛인데 해서 이제 사람들을 체포를 했는데 106명 가운데 105명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나머지 한 명은 라티노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체포됐는가? 롤러 스케이팅을 타다가, 스쿠터를 타다가, 아니면 그냥 운전하다가 이유도 없이 횡단보도에서 조금 이제 지그재그 좀 떨어진 곳으로 걷다가 체포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해서 소송이 들어갔습니다. 집단 소송이죠. 민권 변호사가 소송을 했는데 2020년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베버리 특히 이제 로데오 드라이브를 중심으로 해서 스탑한 사람의 케이스 이런 집단 소송인데 어떤 사람은 벌사치 그 남자 신발 부서의 부사장이래요. 체포가 됐었는데 그랬다 나중에 풀려났는데 이분이 또 가방에 본인이 만든 디자인한 그런 벌사치 신발을 들고 약간 그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걷다가 체포가 돼서 경관이 계속 따라가고 뭐 이러면서 뭐 신호등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신분증은 있어? 뭐 무기를 가졌느냐 하면서 몸수색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는 누구고 뭐 이런 얘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로 기록을 하려고 하니까 기록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이제 바디캠에 있었던 거죠. 경찰의 바디카메라에 있었고 그리고 뭐 베버리 힐스 관광하던 어떤 그 운전자와 그 옆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유도 없이 스탑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티켓도 끊지 못했죠. 그런가 하면 어떤 간호사도 이런 일을 당했고 그런데 시정부에서는 상점에서 그 로데오 드라이브에 완전히 뭐 비싼 상점이 많잖아요. 불만에 따라서 이 같은 순찰을 했고 체포를 했다는 거예요. 뭐 절도라든가 뭐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제 불법으로 뭐 스쿠터를 탔다 뭐 막 이런 얘기 스쿠터를 타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인원 자체가 106명에서 105명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 이제 한 명이 라티노라는 얘기인데 베버리 힐스에는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살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사는 것을 원치도 않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면은 대단한 도전을 헤쳐야지 되고 그리고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지 따가운 시선을 피하죠. 해서 베버리 힐스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인구 가운데서 아프리칸 아메리칸은 2%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체포된 사람의 99%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었다 하니까 세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미국 이런 나라야 하면서 흥 하고 깔보는 거죠. 그리고 개빈 뉴섬 주지사의 그 소환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소환이 조금 불가능해질 수도 있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화당이 소환시키려는 의지가 강하고 투표 의지도 강하다. 그러나 이게 이제 그 소환시키는데 찬성하겠어 반대하겠어 이 투표 숫자와 그 원래의 유권자들 등록된 유권자 공화당 민주당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으로서는 소환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가 지금 등록된 유권자예요. 가능한 한 유권자들은 이것보다 더 많죠. 등록된 유권자는 약 2200만 명 2200 몇십만 명 정도 되거든요. 2200 뒤에 뭐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민주당이 한 46% 되고요. 공화당은 민주당의 반밖에 안 됩니다. 한 24% 또 나머지 24%는 무당파가 되는 거죠. 무당파 가운데는 공화당에 기운 사람도 있고 민주당에 기운 사람도 있으니까 계산하지 않으면 공화당과 민주당 등록된 유권자만 두고 보면은 지금 반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2대 1입니다. 이 상황에서 전체적으로는 10명 가운데서 39% 4명 조금 안 되는 사람이 리콜에 지지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58%. 그럼 최근에 조금 높아졌다가 이게 3월이나 5월 달과 같아진 겁니다. 공화당 5명 가운데 4명이 리콜 원한다고 해요. 80%. 그러나 민주당은 90%가 리콜에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가 나한테 너무 중요해 라고 더 절절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 75%, 공화당 67%.
그리고는 여기에 유권자 숫자가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두 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좀 힘들 것 같다 하는 거고요. 어제 미셸 스틸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에서 공화당 소환 선거가 되고 나면은 누가 가장 될 수 있는가. 공화당에서는 두 자리 지지받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7월 달에 나 나간다 했는데 인지도가 있으니까. 라디오 보수 라디오 호스트로서 그 레리 엘더라는 사람 이 사람이 유일한데 한 20% 뭐 22%에서 26% 정도 지지 받고 있는데 글쎄요 미셸 스틸 그 연방 하원 의원은 지지를 했지만 이 사람이 워낙에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은 다 굉장히 공화당색이고 총기도 뭐 그 규제하면 안 된다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고 말씀 그 드렸던 것처럼 그 여자친구 문제 있잖아요. 여자친구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자친구가 싸우다가 남자가 막 총을 휘둘렀다고 하잖아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뭐 he said, she said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레리 엘더라는 사람이 과거에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을 비하하는 스테이트먼트를 냈거든요. 뭐 여자가 남자보다 정치도 몰라, 경제도 몰라, 사회 이슈에 대해서도 몰라. 그러한 여러 가지가 그 지식이 모자라 여자가 남자보다 아무튼 낫다는 이런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 몇 주일 전보다 소환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뉴욕주도 퇴거 연장을 1월까지 연장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에 비해서 또 애리조나의 공화당 그 주지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한다.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금지한다고 했고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본인의 지역구인 켄터키주에서 지난주부터 이제 30초짜리 텔레비전 광고를 했는데 굉장히 뭐 호응이 좋기도 하고 반대도 있다고 하는데 백신을 접종 받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이제 소아마비에서 제대로 회복이 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소아마비가 백신 때문에 우리가 퇴치할 수 있었으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것들을 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이제야 말씀드리게 되네요. 탈레반이 정권을 20년 만에 다시 잡았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대로 있고 본인들이 정권을 창출하는 그런 방향은 따로 나가는 형태로 해서 이란과 같은 형태의 종교 지도자 누구로 이제 추대할 것인가 이런 걸 하고 있고요. 유엔은 탈레반을 그 테러 그룹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만 유엔에서 식량 지원 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에 비해서 미국의 합참 의장은 탈레반과 ISIS-K를 잡을 때 협조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탈레반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전쟁하고 20년 만에 탈레반에게 져서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는 ISIS-K라든가 ISIS라든가 뭐 알카이다와 같은 많은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러리스트 잡는다고 또 탈레반과 손을 잡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들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이 미국에 대해서 고소해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중국과 미국이 군사력을 비교하거나 테크놀로지 또 뭐 여러 가지가 미국이 그 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 국경에서 오히려 지금 탈레반과 뭐 협조한다 하는데 그쪽을 통해서 마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정보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러한 또 테러리스트들의 온상이 될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뉴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